야, 강호동 나와! 서장훈 나와! 오? 강호동 나와! 서장훈 나와! 오? 기어 나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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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봉! 와, 장경! 장경! 신원의 영적! 월드클래스! 야, 이게 무슨 범범범범 선전 이거! 나왔다, 어쩔래! 우리 애들이 신나서 그래, 호동아. 우리 애들이 너무 신나서. 인사해봐, 아이돌 그룹은 아닐 거 아니야. 안녕 얘들아, 나는 우리 T1에서 탑을 맡고 있는 제우스. 제우스 제! 탑탑 제우스! 안녕, 나는 이제 또 T1에서 정글을 맡고 있는 오너. 오! 라고 해. 천왕! 천왕! 안녕, 나는 T1에서 미드를 맡고 있는 페이커. 페이커. 안녕, 나는 T1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구마요시 구라고 해. 성악가 같다. 야, 수근아, 빨리 얘기해. 야, 수근아, 빨리 얘기해. 안녕, 나는 T1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 캐리아 루민석이라고 해. 야, 그 유명한 제옥 패국해. Hometown Heroes T1 are defending the honor of the LPK. 제우스 오너 구마요시 캐리어의 첫 번째 월드 우승이 역대급 월드에서 무려 7년 만에 페이커가 이렇게 다 꺾이면서 말 그대로 그쵸 다 박살내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하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트로피로 외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T1을 위해 우린 월드 챔피언 T1의 제우 패국해야 월드 챔피언 와. 신곡 나온 거야?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했어 요즘에? 야, 팬들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번 신곡 소환사의 행복이라고 신곡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더 축하하고 환영의 박수! 예! 이게 야 꿈어 현실이 되네. 와 진짜 이게 남자 다섯 나왔는데 오늘 풀 메이크업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예쁨 받으려고 아, 오늘은 진짜 팬의 마음으로 이제 꾸몄지. 그리고 준비한 건 또 이렇게 친분이 굉장히 두텁지? 나는 페이커밖에. 근데 나는 평소에도 존댓말 썼어. 그리고 네 분 난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좋아해서. 페이커랑 따로 만났어, 밖에서?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기회거든. 사적 만남. 밥을 먹었지. 근데 굉장히 어른스러워. 그래? 그럼 누가 사니, 그러면? 아니, 그래도 내가 사야지. 희철이가 형이니까 희철이가 사야지. 그거. 아, 근데 페이커 장난 아니야. 동이랑 형이랑 장난 아니지, 그거는. 아, 그 수준을 넘는다고 들었어. 누가? 페이커. 너무 얘기하지 마. T1계 서장훈이야. 왜? 건물 있어. 어, 진짜로? 내가 옛날에 저 프로그램 이제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아, 맞나? 그래서 우리가 수근이가 함께 하고 난 다음에, 야, 실력도 실력인데. 사람 그 자체로 존경하게 됐어. 맞아, 진짜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호동이랑 수근이랑 희철이랑은 구면이고. 경훈이 잘 몰라? 근데. 나 잘 알지. 나도 페이커 잘 알아. 아니 페이커가 경훈이 챌린지 지목했었잖아. 예전에 이제 내가 지목을 해가지고 기침 챌린지. 맞아. 아 그럼 개인적으로 알아서 지목한 거야 아니면? 난 사실 근데 예전부터 버즈 팬이었어가지고. 오. 그 시절 우리 모두 버즈였지. 희철이랑 나랑 둘이 지목했던 거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맞아. 다른 친구들은 우리 중에 좀 보고 싶었던. 난 진짜 보고 싶. 난 진짜 리얼로 보고 싶었거든. 나는 사실 옛날부터 예능을 많이 봐서. 장훈이가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 기억상 처음에는 되게 약간 츤데레처럼 예능 나오기 싫어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새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되게 재밌게 보고 싶어서 열심히 하지 마. 가발도 다 쓰고 여자 많고 난 좀 보고 싶었어. 경영 고마워. 지금 얘기한 지가 10년이 넘었어. 저기 페이커 상혁이는 상자 돌림이야? 상자 돌림. 이상민. 아 그래? 왜, 상자 그래서? 돌림이야? 형 왜? 어디 이씨? 경주 이씨야. 우리가 같은. 나 경주 이씨인데. 아 나도 상자 돌림이라 혹시 그래. 먼 친척인가 하고. 집안 역시. 형이 무슨 최익현이야? 역시 구마요시 역시 대구빵이 딱 우리 이씨야. 아, 대구빵이. 왜냐면 범죄의 전쟁. 이 S 그룹도 우리 이씨거든요. 아, 그래. 오 진짜? S 그룹도 우리 이씨예요. 나는 안은 형님을 많이 봐가지고 모두 보고 싶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또 노래를 버즈 걸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경훈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야 경훈이가 확 치고 나가네. 나는
호동이 약간 미디어에서 자주 보여가지고 유튜버로 좀 많이 봤거든요. 표현력에 따라 미디어. 거기서 제일 많이 보여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런 시절 영상도 보고 그랬어요. 그 영상 많이 하셨는데. 하면보다 필러야. 아 근데 고등학교 때 포스는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때 포스 나오면 안 돼. 어 그럼 방송 못해. 이름 때문에가 아니라 약간 구마정 느낌도 있네. 아, 구마정 느낌도 살짝 있어요. 아 구마정 씨. 구마정 씨. 얀시의 구마정. 처음에 닉네임 보고 그 뜻이냐고 물어본 사람들 중에. 구마정 씨. 난 일본 분인 줄 알았어 처음에. 진짜로. 아 일본 팀 먼들로. 진짜로. 아 구마이 시상. 아 구마이 시상. 나는 처음에. 어떤 아이디가 중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외계어 느낌으로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그냥 아무 단어를 갖다 썼는데 아, 그냥 진짜? 그냥 만든 거? 그게 되더라고. 이제는 약간 뜻이 없어도 그냥 구마요시 단어 자체로 그게 좋은 거 명사가 된 것 같기도 해서 구마요시 치면 나밖에 안 나오거든.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 그러네. 그게 좀 장점인 거 같아. 나는 수근이가 제일 보고 싶었고 이제 옛날부터 수근이 볼 때마다 좀 웃음 코드가 좀 맞는 거 같아서 진짜로? 그리고 수근이가 센스가 워낙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게임할 때 또 센스가 중요하니까 센스 엄청 좋아. 이제 센스 그냥 저런 외모로 그냥 센스를 타고 났다고 생각하면 돼. 아 진짜 게임할 때도 센스가 엄청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잖아. 아 형이랑 무척 잘 맞는 멤버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누가 맞는 거지? 우리 팀 막내인 우재가 평소에도 형들한테 반말을 잘 써가지고 여기 나오면은 딱이겠다 이런 말들이 있어. 그건 왜냐면은 그래? 그건 교육이 잘 안 된 거예요. 호동이 보고 인사하면 이러면 더 이렇게 얘기해. 유명한 말 있잖아. 옛날에 수근이 형이 한 말. 벼도 호동이가 지나가면 벼도 고개를 숙여. 8월인데 벼가 고개를 숙여. 우리가 아니 재훈 씨는 그러면 반말하다가 혼난 적 없어 형들한테? 되게 그 선타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딱 혼날 것 같다 싶으면은 다시 또 조용히 있고 하여튼 뭐 우리가 소식은 들었어. 니네가 뭐 워낙 대단한 건 알고 있는데 좀 가져온 그렇지. 거 없어? 어 준비한 거 아 내가 가져왔어. 아 그런 것도 너무 많다 진짜. 그러니까 나 롤에 대해서 네가 좀 잘해줘 있다가 나 오늘 너무 좋아. 수고한 형이야. 형이 다 준비해왔지. 수고한 형이야. 형이 다 준비해왔지. 저기 우재야 미안한데 우리 다 친구지 형 동생으로. 아 그런가? 아 키가 커서 그런가 보다. 얘네들이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적어서 준 것도 처음이겠다, 그렇지? 그렇네. 신발 같이 그 공동구매로 산 거야? 신발만 우리가 나이키 신발 그 스폰서라서 이렇게 또 와서 민석이 몇 미리신니? 와서 민석이 몇 미리신니? 형 이따 65. 갖고 오라고? 갖고 오라고? 여기 불현돼서 싫어할 수 있어. 이 편하지도 않아. 그래도 생각보다 편하시네.